여러분,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침에 참석 못 하신 분들 있으시면 나 우리 부모님이 참석을 못 하시네. 그럼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여러분 아시비, 우리는 처음에 본부교회 왔을 때 아버님한테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통일가가 못 들었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만 재단이었습니다. 그래도 8월 17일에 아버님께서 훈독회 하시고 있으신 중에 이만 재단이 뭐냐? 21만 재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딱 그 솔직히 말한다면은 제가 그 숫자를 들을 때에 0개로 갔습니다. 0개로 갔다 오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이제는 세 번이나 교육받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세계 평화 성전이 모든 그 이때까지 정말로 우리 모세 노전부터 보면서 그 성막 역사 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통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영원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영원히 지도할 수 있는 뿌리 중심을 내려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비 이세들이 세속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2000년 연장 섭리 연장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로 세계 만민들이 거의 2000년 동안에 하나님 성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설했고 그 다음에 제가 벌써 설명했듯이 바벨론 왕들이 들어와서 부산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들어와서 예수님에서 거기서 제2 만들었어요. 거기서 로마 왕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잡게 되고 헤롯 왕이 그것을 또다시 유대 민족한테 주면서 그래도 또다시 로마 왕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예수님 70년 오시기 전에 부산했습니다. 그 제2성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에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세계평을 통해 성전이 제3 실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모님의 큰 박수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바로 거기 그 성전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모습. 모든 종교들이 참모님 모시는 그런 정면 모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성전 생각하게 되면 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막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인데 평화하고 통일 사랑하는 나라들이 나라가 이 성전을 모시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예루살렘 가게 되면 예루살렘 땅에 그 성전이 만약에 그 성전이 마운트 템플에서 지으게 되면 여러분 다 가셨죠?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원들이 있습니까? 모스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알락사 모스크하고 도마드라 모스크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하나님 성전이 건립된다면은 그 회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제3대 세계 대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가능하죠. 그 다른 나라들 한번 둘러보죠. 유럽 그거는 역사 비역사 있죠. 경교 통하면서 비역사 있죠. 미국도 지금 중독도 공유하죠. 남미도 그 전주교 그 스파인 역사 통하면서도 비역사, 식민화 역사도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인도 가져요. 뭐 태평양 가져요. 인도 가게 되면 지금 그 서북에 힌두교인들하고 무슬림교인들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런 대류가 안 되죠. 일본, 만약에 일본에 한번 가보면은 일본 역사 통하면서 우리는 식민화 역사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하게 한국 40년의 식민화 역사를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황제, 중국 문화가 아주 화려하고 세계적인 문화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걸 건립하자. 거기서 황제도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그런 심오한 문제 다른 나라도 억압하는 그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그 한 그 중요한 그 나라가 어떤 세계 평화 통일 평화하고 통일 사랑하는 나라가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은 무엇이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예,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제일 이유는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유입니다. 제일 이유는 뭡니까? 참부모님입니다. 예, 참부모님입니다. 예, 그렇죠.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선택됐던 민족의 땅에 재림주가 오셨다는 그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제 이유는 바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역사 있습니다. 평화하고 통일의 역사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식민화이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나라 이런 역사가 없고 상상 평화 추구하는 그런 역사, 그런 정신 선택됐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제 3 이유는 바로 그 대한민국에 아직도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북한하고 남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싸우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프런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님께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에 세계 평화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 다 들으셨죠? 바로 이런 엄청난 내용들 통하면서 우리는 아, 이 성전이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모르면서 저희들 벌써 그 범복교 우리 아주 작은 4천명 재단인데 벌써 우리 국진 형님이 이 다음 주에 카라스코 그거는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대통령들이 통일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어떤 행사, 컨퍼런스, 호텔 이런 거 아니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이제는 참부모님 앞에 경배드리고 통일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런 아주 작은 4천명 제례인데 이런 내용이 벌써 실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벌써 우리는 제가 몰랐었는데 우리는 벌써 우리 그 젊은이들 위해서 아주 크리스천적인 고스펠 예배 우리 미국 식구님들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영어 예배도 아주 고스펠 음악 흑인들 노래 부르는 그 하나님의 찬양 노래들을 하고 이런 아주 크리스천 예배입니다. 또 토요일에 우리는 그 김일일 목사님도 같이 성경 예배 있습니다. 그거 바로 성경 중심 삼고 완전히 성경 해석으로 원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목사님들도 7명 거기서 참석하고 지금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아주 합니다, 여러분. 아주까지 한다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벌써 4부 예배, 일요일 4부 예배는 우리는 벌써 통일교, 전주교 통일교 예배 만들었, 뭐라고요? 전주교 통일교 예배 만들었다니까요. 거의 바로 구약, 신약, 성약 시대가 연결되는 그 섭리 흐름 보여주는 놀라운 성약 시대의 미사일, 성주의식도 있다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밀린거 주교님도 참석했습니다. 천주교인들도 몇 명, 세 명 참석했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야, 나는 통일교 이런 내용도 있는 것도 몰랐대. 어? 그렇게 놀랍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더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금방 우리는 불교 통일교 예배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목탁 소리도 우러나올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다 태어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그 수십 년 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그 대한민국의 아주 최일로 존경받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바로 예언을 내렸어요. 수십 년 전에 예언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예언이냐? 바로 교회 어느 날에 교회들에서 목탁 소리도 우러날 거고 그 어떤 절사찰들에서 성경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들도 자기 아 성전사님 정말로 돌려내 미쳤다 미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침에 말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교회 들어가서 목탁 한번 두드려보세요. 여러분 목을 딱 치지 목탁을 칠 수 없습니다. 거기 예, 거기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내용이 이 벌써 준비됐던 사람들 예언이 벌써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제가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영계가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예? 제가 잘 수 없어요. 제 눈이 이렇게 빨개졌던 이유는 바로 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영계가 계속 찾아오고 제가 못 자게 합니다. 어느 날에요. 영계가 오면서 영진왕이 저 혼내는 것입니다. 부활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왜 부활론 말하시는 것이냐 궁금해가지고 또 신준이가 나타납니다. 신준이가 나오고 아빠 아빠 다시 부활론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밤에 그 책 읽는 거 이야기처럼 아빠 이거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 제가 그 딱 그 순간에 1시 반이니까 2시 반에 정성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연기가 저를 못 자게 만들어서 그 괴롭힙니다. 수천 연기인들이 제 일을 소리가 울고 있습니다. 제 눈이 그 귀에 바로 부활론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서 벌떡 일으면서 그 원래 펴봤어요. 펴보니까 그 부활론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5장 3절이죠. 3절에 바로 우리는 그 종교 통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리 강사 다 하셨죠? 여러분 원리 강사 다 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우리 원리 강사 다 했는데 바로 저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 내용을 했을 때마다 모든 이 부활론에 나오는 내용 어느 날에 모든 종교들이 메시아 참부모님 모시게 될 거고 메시아로 크리스천들이 메시아로 알게 될 거고 불교인들이 미륵 부처님으로 알게 될 거고 유교인들이 진인으로 알게 될 거고 회의교인들이 막디로 알게 되고 힌두교인들이 깔기 아부다로 알게 되고 이런 내용 여예안이 나옵니다. 원리에서 그래도 제가 이런 강사할 때마다 도대체 이거 언제 될 것이냐 이거 참부님께서 지금 90세신데 이거 참부님께서 여기 오실 때 실천하실 거라고 예언이 나온다고요. 예? 근데 이거 도대체 언제 이 내용이 실천될 거냐 이렇게 너무나 아쉽게 어쨌든 의심도 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우리도 어쨌든 포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내용도 안 될 거다. 포기도 했던 분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내용들 들어볼 때 부활론 그거 살펴봤을 때 야 이런 엄청난 내용이 있다. 이제는 영계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바로 우리는 21만 세단 위에서 그건 여러 가지 연구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1만 제단에 이것은 어떤 대형 큰 순봉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그 천의국 안착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21만 제단 장면에서 일부에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일부에 수만 명 크리스천 통일교인들이 예배를 나오고 그 참부모님 앞에서 그 우리 참부모님 앞에서 찬양도 올리고 귀도 올리고 참부모님 억만세 소리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부 예배 전주교 통일교인이 들어와서 성야실에 미사를 보고 참부모님한테 글로리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3부에서 불교 통일교인들이 막 흘러 들어오고 그거에서 목탁도서로 참부모님 참부 뚝뚝뚝뚝 예? 그 엄청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부 예배에서 수많은 회교인들 들어오면서 알라 모하메드 라일라하 일랄라 천부모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대 성인 이름으로 주관하나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는 이런 내용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21만 제단에 이런 놀라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참을 앞에서 회개하고 절로하고 아버님의 용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왔어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주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같이 한번 제목 불러볼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이제 영상에 보셨죠? 지금 영계가 내려오는 말씀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차는 첫째 통일가가 사분오열되었다라는 의위술책의 진실, 두 번째는 말씀 실체권 축복권과 상속자. 오늘 여기에 통일가가 사분오열되었다라는 이 소제목을 붙인 것은 의위술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위술책, 이 술책이란 말은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이다. 계교고 계략이다.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8대 교재 교본과 천복함 전수식과 상속자. 결론으로 바인다북과 상속자.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째, 통일과가 과연 사분오열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통일교회가 사분오열로 명칭이 지금 바꿔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출발은 네. 부산 소담짐에서 출발하지요. 네. 그러면 통일교회의 출발은 이제 예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출발하시는데 그 출발하시는 첫 출발이 그 상징적인 하나의 내용이 뭐냐 하게 될 때에 이게 범내골 토담집이에요. 그러면 이 토담집이 뭡니까? 교회입니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 예.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1951년 8월달입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범일사동 1513번지 지금은 1970년도에 해가지고 범일 6동으로 이제 개편됐다고 그래요. 1513번지에 친히 소담집을 지으심으로써 이제 성전이 출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으시고 성과 어둠에 쌓인 세력을 거기에서 아버님이 작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54년 5월 1일 이날이 바로 서울 성동구 북학동 391-6호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예, 창립하신 그 주인 중심 주체는 누구시죠? 뭐 대답을 자신이 없습니까? 예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부모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이창환, 유효원, 유효민, 김상철, 박정화 여기에 안현실 우리 참어머님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네. 그럼 강형실 참어머님은 소담집 성전을 출발할 때에 제일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참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전도받으신 믿음의 자녀였지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바로 무슨 자녀입니까? 아버님의 딸. 우리 통일교회는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식구니까. 네. 믿음의 자녀는 곧 뭡니까? 믿음의 딸. 그 믿음의 딸 되시는 우리 강현실, 그 당시에 범천교회 전도사님을 누가 전도하셨느냐? 아버님께서. 어디에서 소담집 그 성전 출발해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당시에 원리원본 이제 집필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고 범내 골 뒷 눈물의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바로 강현실 우리 전 회장님께서 거기와 계셨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에서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세계 평화 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언제 바뀌느냐? 1997년 4월 10일. 1997년 4월 10일. 네. 이렇게 아버님께서 그 전도교회에서 이제 그 흑판에 큰 글씨로 흑판에 분필로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고 딱 직접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통일교회 이름을 갈고
갈고 세계 평화 통일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평화 통일 과정 연합으로 아버님께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세계 평화 통일 과정 연합으로 명칭을 변경시켜 준 거예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의 뿌리 원 뿌리 핵심 그 본명은 갈라졌습니까? 아니면은 명칭이 바뀌어졌습니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갈라진 게 아니죠. 명칭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범복 교회에 최초로 직접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제 그 꼭대기 그 위에 본대로 보면은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본부 통일교회라는 이름을 직접 다 그렇게 새겨 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돌석으로 만든 거기에 한판이 보이는 것 같지요? 여기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본부교회 이렇게 이제 기리석으로 새겨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실체권, 축복권과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로 이미 내세우시기 위한 조건과 축복을 하시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후계자 대신 상속자 대신 문영진 당시 세계회장의 네 분께 지금 세 가지의 축복을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네, 여기에 아들하고 딸을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봅시다. 말씀. 내가 주고 싶은 것이 뭐냐. 말씀인 동시에 실체권 동시에 남아져야 할 말 천상세계에 가서 2차적인 행복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어서 해방 석방의 왕자가 되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째 말씀인 동시에 실체권을 지금 상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과 그 다음에 실체권 그리고 석방의 왕자권, 왕권을 이제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성경 리마의 말씀을 제가 같이 훈독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아버님께서 우리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 세계 회장님께 무엇을 지금 전수해 주고 계신다고요? 성본 전수하는 거예요. 성본이 무엇이냐? 8대 교재 교본의 전신인데 이게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말씀해 보세요. 말씀. 이 말씀을 아버님께서 직접
세계 회장 한국 회장 이친 학식이 될 때에 이걸 전수해 주시고 축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이꼴 하나님이시신데 그 하나님인 그 말씀을 실체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후계자 상속자 세계 회장님께 지금 전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상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여기 아버님께서 말씀인 동시에 실체인 동시에 남아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실체를 당신의 그 본체를 상속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실체를 상속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실체권을 상속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걸 성경 말씀에 우리 대조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내용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성본으로 전수해 주셨는데 그러면 삼본이 주시는 성본 말씀은 곧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누구실까요? 내신자, 상속자, 세계 회장님이 곧 누구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버님의 실체도 전수해 준다!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전수해 주셨다고요? 실체. 다시 한번 실체. 당신의 실체가 세계회장 한국 임하실 때에 말씀해 주시고 축도하실 때에 이미 아버님의 실체 본체는 누구에게 상속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찬분해 주시는 이 성부는 곧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대신자 상속자 세계장이 곧 누구시냐 하게 될 때에 따라서 세계장님은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찬부님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의 휘호와 상속자입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천복봉이라는 이 휘호를 지금 아버님이 지금 직접 쓰셔가지고 이걸 누구를 통해가지고 지금 아께 영상을 지금 잠깐 제가 했는데 누굴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봅시다. 사진이 나오죠.
누가 참모님께서 문용진 당시 한국미 세계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국가 메시아에게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 1차 때에 지금 세계 회장님께서 이 설명합니다. 언제 2008년 10월 13일 19시 7시네요. 어디에서 하와이 킹 가든에서 지금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무엇을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강조합니까? 세계 평화 통일 천복궁에 관한 그 실제 예배 등등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 메시아 대상을 놓고 지금 설명해 주는 목적이 뭐냐고 할 때에 국가 단위마다도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입니까?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워 건축하라는 말. 그럼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3대 왕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피오를 직접 대신자 되시는 세계 회장님께 들고 설명을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더 바뀌죠. 요것은 이제 설명은 실제로 말씀 설명은 2008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렇죠? 10월 13일 킹가드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천복궁을 이제 신축해 가지고 거기에 말씀 그 휴호에 그리고 아버님께서 전주 평화 통일 그 말씀인가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천복궁 이렇게 휴호를 주시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2010년 2월 27일부터 그 천복궁을 보호하시는 그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에서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천복궁은 뒤에 나오죠. 전심은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오늘 우리가 모이는 단체 이름 뭡니까?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언제? 2010년 2월 20일 날 명칭이 바뀌어진 거예요. 통일 교회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4분 5열 지금 갈라진 겁니까? 명칭이 바뀌었다. 네. 그 다음에 적은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군 대관식과 상속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꺼져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부모님 축복권 상속해 주시는 축도를 보겠습니다. 삼세번 우리가 한국말로 삼세번 그러잖아요. 삼세번 왜 만왕이 하나 해방하고 대화했어요? 왜 세번이십니까? 삼세번으로 완성 완결 완료하시겠다는
그 증거가 아닙니다. 전사 하나이다. 아주. 아주. 한지의 부모님 안식관 안착 지게식에 있어서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 아주 그리스도 메시아 참부모님께서는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 되시는 우리 문형진 그 대신자에게 제일 먼저 말씀 상속 제창해보죠. 말씀 상속, 그리고 실체권 상속,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축복권 상속이에요. 여기 봅시다. 천주, 천지부모, 안식권, 안착, 즉위식에 있어서 안식을 안착하셔야 돼요. 안착. 안착, 즉위식에 있어서의 참부모의 축복을 전송하이다 라는 이 글이 32자입니다. 32자, 32자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상속자 한 분 더 들어가면 모두 몇 자입니까? 한 자가 더 들어가, 한 분이 들어가시면 하나가 더 플러스 되면 몇 자 될까요? 33수자예요. 안착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착을, 안식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착, 정착, 완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분 5열 얘기 나왔기 때문에 네 번째 가정평화협회와의 축복 행사에 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평화협회 창설자 그 연설물 메시지를 한번 제가 검색해서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정평화협회 창설대 대회 창설자 기조연설. 여러분 가정평화협회가 어느 단체죠? 네버런 박 문현진님 바로 그 그룹. 언제냐면 2018년 5월 8일. 5월 8일부터 이제 가정평화협회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 가정협회, 가정평화협회도 이제 어쨌든 교회 형식으로 지금 이제 하잖아요. 예. 이름 바뀐 거죠. 세계 기독교 통일 진량협회가 이제 바뀐 거죠. 달라진 게 아니죠. 저는 이 기조연설문에서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선친께서 이 사명을 가르치고 실현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였던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선친. 선친. 선친은 인류가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전 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단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선친은, 선친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한 개를 빠졌는데, 선친은 많은 대중들에게 자주 오해를 받으셨고,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때때로 이용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친은, 한 번 더 나오네, 네 번 나오네. 선친은 끝까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당신의 결의를 확고히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같은 꿈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이 꿈을 반드시 결실 맺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1998년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의 세계 부회장으로 임명됐을 때 아버님께서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의 세계 회장이면 리버런 곽이고 부회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아버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의 부회장으로 문현진 우리 아드님을 아버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98년도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의 세계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는 하늘과 인류 앞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제 부모님의 여기 부모님의 이름 나오네요. 부모님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세계로와 동일가정연합이 선친에 또 나오네요. 선친에 세우신 본연의 사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조직을 통해 활동할 수 없지만 오늘 저는 가정평화협회 창설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영성운동은 선친의 다섯 번 나오네요. 선친의 삶의 생명을 붙여놓은 본연의 비전, 즉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통한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전진시킬 것입니다. 이게 창설 메시지인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선친을 몇 번 말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왜 떳떳이 그린 우리 메시아 참 부모님으로 왜 호칭을 못합니까? 얘기를 잘했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축복 행사를 했다고요. 2004년도 2024년 2월 16일부터 17일 보니까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 나는 스위스라고 그래가지고 호텔 외국에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례로 문현진 양위의 주례로 356상 축복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버님이 기뻐하실까요? 걱정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버님이 2022년 9월 3일 날이 승화하시고 난 이후부터 또 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버님 앞에 이게 관이죠. 관
관에 새긴 진성덕 황제, 네. 아, 천일국 진성덕 황제, 억조 창생 만성 군왕, 태평성대 만사 형통. 이 휴원은 아버님께서 이제 전정궁 기념관 개관하실 때에 주신 휴원입니다. 천일국 진성덕 황제, 억조 창생 만성 군왕, 태평성대 만사 형통. 주신 효를 지금 아버님 성체를 이제 오시는 그 관, 양, 사후로 다 이제 글을 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저 역사가 나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니야,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이것도 먼저. 이젠 명칭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Heavenly Parents야. 영어로도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이렇게 돼야 돼. 그거부터 바꿔요. 이거 내가 기원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못해. 자식들도 못해. 이게 내 본심에 물어본 얘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일교가 아닌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발표하는가 하면은 기원절 이후에 발표하려고 했지만은 기원절을 맞는 행사를 놓고 이게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말은 섰는데 그 앞에 뭐가 들어오냐? 하늘 부모님이 들어갑니다. 하늘 부모님. 자, 그 다음에 저거 돌려요. 저 뒤에 영상 돌려요. 두 번째. 사랑하는 지도자 그리고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지도자와 식구 여러분께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티끌보다 작은 교 공식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하늘 부모님 교. 하늘 부모님 교단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통일가가 4분 5열 더 따른 말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말의 시작, 출처. 이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예, 정확히 보셨네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통일교는 더더욱 분열에 가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흩어버린 거예요. 통일교가 더더욱 분열에 가며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레브론 과크루이 아버님을 재림 주 메시아 그리스도 참 부모로 믿는 그런 절대 신앙이 있는 단체라면은 이런 말로 이렇게 4분 5열 뭐 되었다는 말을 발단시킬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4분 5열 됐다는 그 말들이 SN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막 회자되고 있어요. 이 말을 회자되도록 우리 만들어야 됩니까? 차단시켜야 됩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말을 지금 SN을 통해 가지고 퍼뜨린다니까요? 이걸 글을 쓴다니까요? 뭐 혹여나 우리 안에도 그런 말을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다. 동일 교회 동일가가 4분 5열 된 게 아니에요. 명칭이 변경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경 마지막 결론이 나왔습니까?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소생. 뭐 3단계를 봅시다. 그리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세계 평화 통일 성전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배신자 상속자에게 주신 그 희열을 이제 주신 그 이름으로 그 명칭으로 이 땅에 정착이 됩니다. 우리 안에 뭐 4분 5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이건 아버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8대 교제 교본과 천복함 전수식이 있습니다. 전수식은 누구에게 먼저 전수해 주셨느냐? 아버님께서 8대 교제 교본을 아버님께서 제일 먼저 상속자, 후계자, 내시자니까 이걸 전수를 해주신 겁니다. 전수해 주신 그 8대 교제 교본을 이제 천복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전 세계, 이렇게, 그리고 전 교고자에게 이제 전수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봅시다. 이 문제를 우리 세계회장, 우리 이상의 협회장께서 이제 본부 선복궁에 이제 실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언제 이 전수 언제 하셨느냐? 2010년 양력 10월 8일 실력으로는 7월 7일이네요. 그것도 5시 30분에 천정궁에서 참부모님의 윤화에 문형진 세계회장을 중심 삼고 한국 및 일본 교구장 부부에게 참 부모님 8대 교제 교본 전수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천정궁. 그것도 새벽 5시 30분. 왜 이 전수식을 왜 했을까요? 말씀을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 메시아 그리스도 삼부모님의 이름을 존함을 그 말씀을 전 인류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점수이셨다.
오늘 이 참복함의 의미는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과 일체된 자가 운동할 때, 이거는 되게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일체되고 그 말씀 운동할 때 그의 말씀이 들어와 성육신화하게 하고 말씀이 육신화, 육신이 되어 성경을 이해만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죠. 말씀이 육신화되고 그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육신화하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며 하나님의 성체로서, 하나님의 성체로서 성전이 되는 것을 뜻한다.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성체로서, 귀한 말씀이죠? 성전이 되는 것을 뜻한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이제 사회하는 분 크게 읽어보세요. 네, 주세요. 좀 크게. 사모님. 아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누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천일국 백성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런데 이 거하는 성령과 거하는 성령 자체로는 이 발동이 안 됩니다. 발동을 하려면 뭡니까?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상대 기준 조성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잘 주고 잘 받아줘야지만이 작동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상과 본래로 돌아가야 할 그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됨으로써 부활된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게 이 전수하라고 당시 석준호 회장님의 그 직인이 뜯긴 공문을 만나 전국에 이제 이걸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게 공문 내용입니다. 아니, 상상에도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 8대 교재 교본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의인이 날인 딱 돼야 돼요. 뭐 천복 이 전성경 8대 교본이 아무거나 이게 아버지 교회원이 아닙니다. 날인된 아버님의 의인이 날인된 도장이 찍힌 의인이 찍힌 이 8대 교재 교본이라만이 유효하느니라. 이 천복한 전수, 천복계 전수에 관한 행사 이모저모의 사진을 제가 한번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 회장은 양이분이죠? 전북 전전국에서 이제 그 전복한 전수할 때에, 예, 당시 허양 교구장 그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선서 이렇게 선서합니다. 선서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전사지요. 이 사이 보입니까? 그것도 수수자죠. 다 이기되 하나님의 찬상을 받고 이제 그 그걸 선으로 하죠.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부모님, 세계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 특대 교재 교본의 그 괴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니 그리고 기념사진. 이걸 이제 천복궁에 안착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천복궁 이 장소 뭡니까? 기도실이죠. 정성실이죠. 5대 성인을 이제 모셔오는 정성실, 기도실, 정성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인다복입니다. 바인다복. 제가 이 바인다복을 가져왔는데요. 바인다복과 상속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님께서는 바인다복을 당시 세계회장, 한국회장 이미 말씀, 실체, 축복권 다 상속받으셨죠. 그 받으신 후계자, 배신자, 상속자, 말씀, 실체 즉 참모로 호칭 들을 수 있어도 부끄러지 않는 그 두 분에게 아버님께서 전날식을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부모님께서 문형진 세계회장 네오분을 부르시고 양해문을 중심으로 네 분이 동서남으로 서시어 참부모님 실체 원고를 문형진 세계회장에 전달을 하시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의식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양이분과 세계회장님 네 분이 그 말씀을 유종옥 회장에게 전수하고 그 유종옥 회장님이 그런 의미로서 복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회장이 받으신 그 위 바인다복을 이제 유종옥 회장에게 하고 그리고 유 회장에게 전수하고 그 다음 말씀을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어머님께서 실체 원고 말씀 원고를 손에 얹으시고 그 다음에 유종호 회장, 양상식 회장, 김진 회장이 손을 얹으신 그 후 가인권을 대표하여 말씀 상속받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죠. 유종호, 양상식, 김기호 대표, 한국의 대표, 세계 대표 세 사람을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유종옥 회장에게 훈독회 참관 지도자와 식구들 앞에서 언제 올 계획을 하라 하시면서 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감사 기도를 짧게 하라. 이게 언제입니까? 2011년 양력 7월 27일, 음력으로 6월 27일, 알라스카 코디안. 알라스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알았습니까? 왜 알라스카에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계회장, 한국회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유종호 회장,
양상위 회장, 경호 회장, 이 바린다복을 확실히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깨달았느냐 그 말이죠.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네요. 여기 중요한 말씀, 영상에 있는데, 영상은 이제 제가 영상에 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린다복을 아버님께서 늘 지켜두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바린다복을 지켜두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죠. 이 말씀은 2001년 9월 2일 날 천정국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지인 참부모 정착시세 말씀 선포 천주대의 강연문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시고 누가요? 3,000번 이상 훈독하셨다. 몇천 번? 예, 여기 나오죠. 2011년 9월 1일이죠. 이 책을 몇 번 읽어봐서 오늘 여기 오늘의 지신행이 다 들어가 있어. 내 대신이야. 누구 대신? 내 대신이야. 요 자막이 나오잖아요. 내 대신이야 나오죠. 이 책을 몇 번 읽어봤어. 여기에 오늘의 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내 대신이야.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결론 내야 됩니다. 삼부모님의 유언서 말씀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십니다. 유언서가 살아계시면은 유언서를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이제 이 유언서를 상속시켰고 주신 장본인이 누구십니까? 삼부모님! 그 유언서를 누구에게 전달하셨어요? 바인다북! 몇천이 몇천년 가도 절대 유일 영은 불변의 참부모 유언서다. 내가 영계에 가기 전까지 준 모든 유언을 빌어놓고 여기에 최후의 유언서, 유언서로 만든 것이 이거예요. 천성경, 원리강론, 정화운경, 통일사상, 통일사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정맹세요. 그게 뭐라고요? 유언서예요. 몇천년이 가도 참 부모는 다시 안 와요. 안 오시지만은 참 부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고자 안 계시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누구를 통해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실체 말씀 왕권 축복권을 상속받으신 실체 참부 유언서 제목만 들어보십니다. 하늘이 부르신 시간에 천국으로 가는 노서방의 유언서. 노서방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아버님을 그렇게 치죠. 노서방. 나이 연세가 많으십니까? 나는 멀리 멀리 넉하고 떠난 내 갈 길을 가요.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갑니다. 영계에 갈 때 내일 아침에 갈지도 몰라요. 여기 노서방 모양으로 유언서가 아니라 나는 영계에 안을 입으려는 시간에 맞춰 떠난다고 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노서방을 믿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하셨죠. 내가 자기와 같이 살아주던 그런 선생님 아니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떠나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3대 왕권은 무엇이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신앙 길을 가는 8대 여자 여러분은 재림의 메시아가 남겨놓은 최후의 유언서! 8대 교재 교본은 영계에 들어갔어도 알고 공부해야 할 책이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만 지금 뭐 공부하는 게 아니죠? 영계에 갔어도 알고 공부해야 할 책이다. 교본들은 여러분이 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만민에게, 온 천주에게, 당신의 실체 유언서 8대 교재 교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정리해봅시다. 결론. 통일과 4번 오열되었다. 오해 진실. 첫째, 유언서 8대 교재 교본 부정이다. 둘째, 말씀과 실체권과 축복권 부정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세 번째,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부정이다. 그거 아니에요? 3대 왕권, 참가인 아벨, 신준대, 신존 3대 왕 부정이다. 이거예요. 대표 네 가지. 여러분 부정하지 아니하시겠죠? 예. 절대 부정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언서를 부정하지 말고 말씀과 실제 축복권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후계자 대신 상속자를 절대 부정하지 아니하는 또 3대 왕권 참가인 아벨 그리고 신준 3대 왕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결심으로 천기 15년 천주 평화 통일 세계 평화 통일 성전 그것을 지금 바꿔가지고 천주 평화 통일 성전으로 천일국을 완성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국 진성덕 하셨시오 억조 장생 만승 군왕이시며 태평형대 만사 형통으로 승리하시오 천지인 참봉원님 감사드립니다. 3대 왕권을 실제로 땅에 정착 아버지 시켜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 세세토록 참부님의 실체권의 역사가 아버지 온 천주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모르고 보자라는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결국
결코 어리석은 아버지의 입을 벌려서 통일회가 4분의 1 되었다. 아버지, 이런 발설들을 우리 스스로 퍼뜨리면서 가지 않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버님 천일국 백성 아들, 딸들이 아니옵니까? 아버지, 평화궁철 국제반동단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니옵니까? 오늘 또 3대 왕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일대 섭리의 축복이 오늘 또 복귀된 천주청평 성사를 주시삼고 힘차게 놀랍게 폭발적으로 아버님 천주적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역사와 그 증거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말씀하게 해주신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두뇌 말씀으로 아버님 정착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아버님 말씀만이 저희들의 핏살이 되고 벽골에 사무치는 말씀으로 정착되어 가지고 천기 15년 아버지 천주평화 통일 아버지 천일국 승리의 팡파레를 힘차게 울려퍼질 수 있는 세계 본부 성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를 모시고 참부모를 모시고 일구월심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의 발전과 아버지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정성 드리며 수고하신 우리 본부 성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랑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건강 축복도 아버지 태평성대 억만세 만상형통 이루어져가지고 그 정성 조건으로의 본부 성전이 날마다 아버지 일구월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린 아버지 아들 딸들 11조 감사헌금 등등 승리의 아버님 보탬이 되어서 헌금하신 모든 분들 그 손길을 아버지 크게 받아주시고 이제 물질 주간의 축복도 주셔서 아버지 베풀고 나누어주면서 아버지여 전도할 수 있는 아들, 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소유함 이름으로 간절히 보호하며 아뢰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새식구님 환영합니다.